오전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가 싶던 성수 씨가 다시 되돌아 나오는데요. 향하는 곳은 집 뒷마당에 간이로 설치돼 있는 화장실입니다. 예, 화장실이 집 안에 없어요? 네, 네, 바깥에 있습니다. 아, 이 매번 이렇게 다니시기 좀 불편하시겠어요? 네, 많이 불편해죠, 불편한 거. 월 20만 원에 새 들어 살다가 주인이 이사가며 내놓아서 싸게 얻은 집. 그런데 이 하나뿐인 내 집에 문제가 많습니다. 바닥이 차가워요. 불이 안 들어와요? 네. 아, 그래서 지금 이불 덮고 계시는 거예요? 네. 현재 난방이 아예 되지 않는 집.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. 여기 풍기가 이게 들어오잖아요. 아까 연탄 난로? 예예.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? 예예. 그래서 이 문 열고 살아요. 바깥에 있는 연탄 난로 하나에 온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건데요. 전기장판 같은 거 있잖아요. 이 보니까 전기장판도 있네. 지금 보니까 이거 왜 안 켜셨어요? 켰어요. 켰어요? 예예. 그래요? 된가 보다 할지. 안 따뜻한데? 예. 안 따뜻한데? 예, 안 따. 이게 이거 할지도 몰라 어떻게 이렇게 됐더라고요. 아우, 이렇게 해서 지금 겨울을 아시는 거예요? 예. 저 보니까 전기 판넬 같은데 저건. 예예, 맞아요. 저건 안 돼요? 예. 저건 안 돼. 아, 그 그냥 저기 그냥 있기만 한 거고. 예. 그럼 고쳐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, 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전기장판이 이 선이 불이 안 들어온 게를. 아. 다시 사다 이거 갈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고 이렇게 깔고만 있는 거 이렇게. 보일러를 어떻게 놓으시지? 아, 돈이 없으니까. 돈이 없으니까 뭐고. 그런데 그때. 아우, 이게 죽겠어. 죽겠어. 당장 눈물 자꾸 나와. 누가 물어보면 눈물 자꾸 나와요. 아, 자꾸 사람 뭐 물어보면 눈물 나와요? 슬퍼서 그러신 건 아니고? 지난 대화 중에도 우는 일이 잦았던 그인데요. 결국 오열하는 성수 씨. 방금 우셨는데 혹시 왜 그러신지 알아요? 저도 모르겠어요. 원래 저렇게 눈물이 많으세요? 네. 조금은 무심한 아내 목까지 얹어서 성수 씨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합니다.